5월 22일 날 제가 여기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 어떤 언론도 관심을 안 가질 때 지금 유튜브로 유명하지만 서울의 소리가 인터넷 신문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제가 서울의 소리 이야기를 드린 것은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이렇게 제일 먼저 보도를 해주셨다라는 고마움을 꼭 표현하고 있습니다. 서울의 소리 기사를 제가 전문을 실어놨습니다. 윤재식 기자가 지금 단독 보도한 게 있죠? 네,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 김건희 일가 관련해서 그 의혹 보도를 저희가 처음 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네네. 그게 5월 8일날 원래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변경안이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공지가 됐고 그 후에 이제 지역 언론 양평 시민 소리 관련해서 19일날 이거 의혹 관련된 보도가 아니고 이제 원래 이제 8일날 공지가 됐으면은 2주간 그 시민들한테 그걸 이제 공지를 해줘야 돼요. 그 그렇죠. 의견을 받고. 그렇죠. 근데 그걸 안 했어요. 이제 그거 관련해서 비판하는 기사가 썼거든요. 그게 19일날 썼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쓴 게 22일날 쓴 거죠. 네, 그러니까 그 최초 보도가 맞죠.